그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쓴 글을 읽었는데요. 이제 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지금 이 현실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집단 불안증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집단 불안증이라는 표현이 참 크게 와닿았는데요. 그분이 쓴 글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전체가 집단 불안증에 빠져 있다. 나라 안팎으로 걱정이 많다.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로 술렁거린다. 장기적인 불안과 물가 상승은 당장 서민의 생활을 위협한다. 경제, 사회, 민생 모두가 불투명하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걱정, 불안증은 날로 더해만 간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글인데요. 이 전문가로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집단 불안증에 빠져 있는 상태라 그러면서 그 대안이 뭐냐, 그 처방전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맨 앞에 나와 있던 이게 참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 대안이 뭐냐, 이 집단 불안증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 하루 단위로 살자. 이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마음의 짐을 좀 가볍게 해라, 뭐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글에서 하루 단위로 살자라는 이 권면을 보면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제가 그 이 생각이 떠올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발은 히브리어로 레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을 강조한 거겠죠.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그 다음 나오는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이 등은 히브리어로 네르라는 단어인데요. 네르는 이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작은 등잔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신데 뭘 강조했습니까? 온 세상을 다 궁금한 거 다 밝혀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조그만한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작은 등잔 이걸로 내 발을 비춘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비춰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원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그 킴 윅스라고 그 시각장애인 성악가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던 그때에 이제 오늘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처럼 이제 이 킴 윅스라는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늘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의 파트너가 돼서 찬양을 하던 그런 성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런 세계 곳곳을 누비는 게 그게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만 말해줍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저 멀리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안내하시는 분이 발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집단 불안증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우려하면서 그 전문가가 하루 단위로 살자 이렇게 그 조언을 했는데요. 저는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이기를 원합니다. 하루 단위로 살되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 단위로 살자. 아, 그렇게 제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9년 전에 일만수도 파서 운동은 하나님이 저에게 명하셨을 때 굉장히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 3년은 굉장히 혼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약속은 해버렸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은요, 진짜 한 걸음씩이에요. 딱 한 걸음씩만 적절하게 인도해 주셔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29 교회로 이제 분립을 하게 되고, 또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가시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했는데요. 이 30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나누어서 파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제 기억으로 한 7, 8년이 지난 이후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대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왔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글자 그대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된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분당 우리에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20년 개척하고 20년 됐지만 하나님께서 뭐 가르쳐 주신 게 전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저희 교회가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이 송림중고등학교를 빌려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처음 시작부터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강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가 예배실로 쓰니까요. 아, 자꾸 이상한 소문이 자꾸 나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도 자꾸 나고요. 뭐 이런 소문이 나 있답니다. 이찬수 목사가 애당초 개척 초기부터 이제 교회 건축 안 한다, 아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그렇게 선포한 적 없거든요. 반대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지 안 할지 나는 모릅니다. 종인 제가 어떻게 함부로 그런 걸 제가 그렇게 선포하겠습니까? 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생각이 또 깊으신 분은 굉장히 고민합니다. 저게 또 내년에 건축하려고 지금 운띄우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일 또 이제 또 누가 또 이제 글 올릴지 몰라요. 분당 우리 교회 내년에 건축하기로 하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원리를 말씀드리는, 또 모르죠. 내년에 건축할지 누가 알겠냐고. 여러분이, 저게 점점 저게.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때, 1만 선도 봐서 운동하고, 뭐 이래놓고, 뭐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년에 건축해라, 뭐 이렇게 명하시진 않겠죠. 그럴 확률이 뭐 99.9%라고 믿지만, 그러나 이걸 100%라고는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결정권자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저 등불이 하나님께서 내 발등만 비춰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시는 대로 가다가 보면은 어느덧 원하는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남의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 뭐라 말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1만 선도 파송 운동을 잘 이제 진행하고는 이제 맨날 이렇게 설교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가 살 길은 대형 교회들이 다 1만 선도 파송 운동하는 겁니다. 모두가 일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다면요, 그거는 월권 중에 월권이에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그냥 그 한 칼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각자 교회에게, 각자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그냥 그 자꾸 남의 발등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내 발등만 보면 돼요. 내 발등에 불이 꺼져가지고 돌뿌리에 채이지 않도록 그저 나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2기 사역을 선언하고 영적 기초 다지기 6가지라고 처음에는 6주라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 이제 오늘이 6주째예요. 아니 저분은 그 6가지라 그러더니 지금 3가지로부터 묶여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지금 저는요, 이 말씀 묵상 첫 번째 그
기초 다지기 첫 번째 항목이 말씀 묵상, 두 번째 항목이 기도 훈련,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인 그 훈련을 개인으로 소화하지 말고 공동체, 교회적으로 이걸 이루어가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계속 지금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 이걸 강조하고, 심지어는 다음 주 되면은요, 20년 개척 처음으로 내년에, 다음 주에, 이번 여름에 전 교회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에 대한 숙제가 나갑니다. 전 교회적으로 다음 주에 그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럼 목사님 네 번째는 언제 도대체 합니까? 저도 모르죠. 여러분한테 달렸죠. 말씀 읽기 기도 훈련을 시작하시면은 왜 진도 나갈게요?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에 여러분 발등에 등불을 비춰주시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요, 본문 말씀을 이런 기준으로 딱 한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 아시잖아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공으로 지금 유대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거 딱 하나예요. 빨리 풀려나 집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뭐 하루가 여삼춘데 70년의 기간이 지금 포로 생활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하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거짓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거짓 목사 선지자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거짓 선지자, 요즘에 거짓 목사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고 오늘날 거짓 목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정확한 팩트를 주시는 이유는, 그런데 혼미하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건 그 다음 11절입니다 이렇게 그 사실, 그 팩트를 말씀하시고는 11절에서 이런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10절 말씀이 이제 일어나게 될 사실, 그 팩트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11절 말씀은 그 팩트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의미 부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11절에서 부연 설명을 통해서 그 팩트에 대한 그 의미 부여 해석을 해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너무너무 무지하기 때문에요. 내버려두면 오해하니까요. 내버려두면 쓸데없는 생각하니까요. 내버려두면 오해하는데 좋은 쪽으로 오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쪽으로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뭐 이거는 뭐 그냥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또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묵상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도 자기식으로 그냥 막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뭐 그래도 나는 뭐 구원 못 받는다, 나는 저주받았다, 내 인생은 잘 될 수 없다, 항상 그렇게 악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가진 참 순기능이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이 생각의 교정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 교정되도록 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아브라함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하고 지금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는데,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요. 하나님의 교정의 기능은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은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눈에 본 것만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주십니까?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 아닙니까? 일만선도 파송 운동 이거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내 친구를 포함해서 주변에 안티들은 막 이거 뭐 그냥 이거 뭐 날 잡은 거예요. 그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치신다 두고 보자 그러면서 너무너무 두려웠던 그 현실에서 10년 내내 하나님은 저에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대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게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일로 그렇게 두려우세요? 현실을 보면 그 두려움이 맞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뭐 이걸로는 뭐 두려울 수밖에 없어. 모두가 동의가 돼요. 그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그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자식 하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영적 기초 다지기 중에 진짜 중요한 두 기둥인 말씀 묵상과 또 기도 훈련,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이 두 가지 열매를 가져다 주는데요, 이걸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첫째,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희망의 회복입니다. 희망의 회복.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11절에서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동족들의 죄를 짊어지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에게 한순간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희망이거든요. 희망. 저는 이걸 너무 잘 겪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민 초기 이야기를 40년이 지난 그때 일을 자꾸 되뇌이는가 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이거였어요. 이민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주시는 희망이 없었으면 단 한 순간도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침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자꾸 말해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친구 만나면, 더군다나 잘 사는 친구 만나면, 스포츠카 모는 친구 만나면 뭘 선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희망을 선언하라는, 희망을. 네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너 이렇게 망하지 않아. 그거는 상대방 친구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속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나에게 그것을 자꾸 희망으로 제가 되새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 때 그 잡혀간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에 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요 다니엘 하면은 떠오르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자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뭐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니까 그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정적들이 이게 지금 호시탐탐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그들이 왕에게 무슨 건의를 올리는가 하니까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도 왕 외에는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걸 어기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 간신들의 말에 그 싫어할 만한 그런 정치가 왕은 많지가 않은가 봐요. 허락했죠?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이 다니엘의 배짱을 알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그 다니엘 1장 17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나오는 환상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직역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꿈, 이거 칼롬,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창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뭐 그냥 난 하나님께 경배 안 하는 척하고 목숨 살리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가 뭘 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는 항상 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비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뭐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음이 여리고 약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비굴하기 쉬운데요. 정말 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비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같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비굴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좀 그 짧은 시간에 기도로 하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은 에베소서는 뭐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1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감옥에서 뭐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 18절 보세요, 뭘 권면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바울 선생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면 풀려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반대로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라도 너희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감옥에서 그 소망으로 꽉 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맨 앞에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참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 힘든, 그래 전문가들이 뭐 그냥 지금 우리나라는 뭐 엄청 지금 그 어둡고 우울하고 집단적으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진단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지금 막 계속 세계적인 먹구름이 밀려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그거 헤쳐나가려고 그 고생을 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 11절 말씀이요, 내가 안,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희망 좀 붙잡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이게 지금 뭐 이게 저는 자영업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짜 계속 그 마음이 써요. 더군다나 막 빚 다 얻어가지고 은행 융자 얻어가지고 가게에 냈는데 장사는 안 되는데 지금 막 이 이자율이 지금 막 은행 이자율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으니까 저는 막 그냥 경제 뉴스 볼 때마다 그거 하나로 봐요. 아이 우리 성도님이 힘들 텐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지하셔야 된다는 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가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의 열매가 뭐냐? 감사의 회복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 뒤에 글자로는 쓰지 않았지만 결과가 하나 더 있을 것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앞에서 그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에게서 제가 깨달은 거거든. 자, 6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 11절에서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희망을 회복하게 됐다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 다 아시죠? 요나서 1장에서의 요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 요나서 1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요나가요 이제 불순종해요.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반대길로 갑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욧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거를 제가 요나의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대박이 터진지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길로 가려는데 그 드문드문 오는 배가 딱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박이에요. 많은 신앙이 조금 없으면서 시험에 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불순종해도 배가 잘 오네. 불순종해서 뭐 사업만 잘 되구만. 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뭐 일만 잘 풀리네. 여러분 이제 1장 끝부분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는 겉으로 대박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요 재앙의 길로 몰고 가는 배예요. 풍랑을 일으키고요 수치를 심어주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을 가져다 주는 배예요. 영안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해가기 시작하면은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비참한 일을 겪는데요, 그런데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2장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태도를 보면서. 자, 2장 1절과 2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절망의 그 엄청난 시련의 그 장소에 빠졌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출발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절,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그리고 9절, 이게 지금 고난의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7절에서 생각하였더니 하고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7절에 나오는 생각하였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그 자기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그리고는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기억이 난 걸까요? 뭐가 상기가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도 떠올려, 제가 상상하는 거죠. 뭐가 떠올려졌을까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빠져 이게 막 이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헤아려 보니까 이게 불순종으로 나를 저주하여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한 깨달음을 주신다, 그거 아닙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저는 부교역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 전도사,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차출된 종이라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관심은 성도에게 맞춰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해요. 좀 과장법이긴 한데요. 밥을 먹나? 힘내서 성도 섬기기 위해서야. 잠이 안 오는데 왜 자야 되는지 아나? 그래야 내일 만날 성도들을 힘있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쉬어야 되는지 아나? 힘을 얻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야. 감히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저의 이 권면을 그래도 따르려고 애쓴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몸부림은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섬겨봐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이거 전부 다 이게 말짱 헛거예요. 이게 꽝이에요, 꽝. 왜 그렇습니까? 제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제가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에 불과해요.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제 설교만 의지하지 말라고. 아니, 진짜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 그 경륜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 무거운 짐지고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제가 1만 전도 파송 운동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10년 가까이를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뭐 그냥 뭐 여러분들이 저보면은요, 아이고 일만서도 파송 운동하고 얼굴이 훤하시네요, 진짜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죽겠어요. 왜 죽겠는지 아세요? 숙제 두 개가 더 남아있습니다. 가평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게 지금 뭐 계속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내년 3월에 오픈하게 됐는데요, 요즘은 막 가평 우리 마을을 생각하면은 정말 잠이 안 오고 실제적으로 또 불면증도 겪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평 우리 마을이 이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책임을 떠밀겠냐고요. 거기에서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약자와 또 장애인들과 그리고 지친 이들이 거기에 주님 이름으로 쉬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만 목표라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세 가지를 어우려서 이게 되겠나, 이게. 게다가 이제 또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게 논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 성도님들이 정말 이
피 같은 헌금으로 그 12층짜리 빌딩을 샀는데 이걸 제가 이걸 어디 사회에 환원하자 그랬으니 이제 다 그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뭐 거미줄이나 쳐 있고 이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그 짐이 무거워서 막 숨이 어떨 때는 진짜 잘 안 쉬어져요. 여전히. 이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일만세도 파송 운동하고는 할렐루야 이제 다 일 다 끝났다 난 다 역할 다 했다 이제 나는 이제 남은 시간 너무 행복하게 지낼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너무나 즐겁게 잘 지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게 돼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짐 없이 사는 줄 알게 돼요. 제게 맡겨진 이 과업 때문에 불면증도 오고 뭐 단기적이지만 한 2, 3일, 3, 4일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막 오래 불면증은 안 겪어봤어도요. 잠이 안 오고 막 이럴 때는 꼭 성도님들을 제가 이해하게 돼요. 내가 이런데 우리 성도님도 오죽하겠나. 그럴 때마다 딱 이 구절로 주신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11절과 같은 이 상황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딱 이 구절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지는 않지만 늘 제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가평 우리 마을 때문에 이게 또 연기되고 막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막 잠이 안 오고 불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평 우리 마을 그리고 남은 또 한 가지 숙제 드림센터 사회화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확신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공수표 날리는 거 아니지 이제 3월이면 다 뽀록 날 텐데 다 드러날 텐데 내가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살이 이거예요. 늘 어깨에 지어진 짐이 무거워서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기쁨 때문에 감격 때문에 살 맛이 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아까 2부 예배 때부터 자꾸 가장들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계속 저를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 다 받으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편들이 사실 제가 이제 남은 두 숙제 가평 우리 마을하고 드림센터 사회환원을 놓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제 아들 딸에게 일절 나누지를 못해요. 내 짐인데 이걸 왜 가족에게 전가시키느냐고. 이게 여러분 가장이에요. 오늘 여기 수많은 가장들이요 울지도 못해요. 내가 여러분 힘들다고 막 운 적이 한두 번 있었네. 한두 번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아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내색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나 우리 가장들 그 무거운 짐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제 뭐 어머니들이 또 주부들이 뭐 바로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남자라서 몰라요.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뭐 그럴 거예요. 결론을 저는 시편 42편 5절로 맺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모든 불안에 떠시는 분은 그 다음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번 주에도 저도 이 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안희숙 여사님 그 일본 그 강점기에 그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기어이 견뎌내 하나님 앞에 그 깨끗함을 유지했던 그래서 산 순교자라고 그런 칭송을 듣던 이분의 비결이
그분이 만든 노래말에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요 이 찬양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세계적으로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이자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 이제 또다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경제위기, IMF 떠올리기도 싫은 이런 일들이 자꾸 연상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힘든 인생입니다.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장들을 축복하며 참 마음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주례하면서 제가 이제 신랑 예비 신랑 신부 불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 꼭 의도적으로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은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정말 아무런 어려운 일 없이 편하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랑 신부가 10명이면 한 6명쯤 돼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요 자매님 집에 형제님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아빠가 온몸으로 다 막아서 몰랐던 거예요. 엄마가 그거 밤새 끙끙거리면서 그 아들 딸 일어나기 전까지 눈물을 쏟으면서 걱정했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갔을 뿐이에요.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 대하여 또 우리 가장 우리 남편 또 아버지에 대하여 좀 그 마음으로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색 안에서 아버지가 밖에서 아무 일이 없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오산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자꾸 가장이 마음에 그렇게 품어진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아내들 똑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도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많은 우리 남편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 한 번 더 불러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을 할 수 없습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참 힘든 나그네 길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가신 그 옛길
찬송합니다. 찬송하며 성령이여 금성성은 항상 들려 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선포하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참 내일도 몰라요. 가정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남편을, 그리고 그런가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내 아내, 하나님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걸 미처 몰랐습니다. 내색을 안 하니까요. 가족들 앞에서요 울지도 못하는 게 남편들이고 가장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어깨에 짐도 하나님 그렇게 내려놓으시는데 말씀 묵상이 그것을 만든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 내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래서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기를 아버지 전합니다. 곧 풀려날 거라고, 이 위기는 곧 끝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십니다. 이건 재앙이 아니라고, 너희들 장래의 희망이라고. 하나님 말씀 보장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침 다시 들어가는 배를 만났지라 세상적으로 아버지 잘 되는 그 모든 것이다 그것이 온전한 형성이 아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은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너네를 이 시간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님 그렇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진단할 때 집단 불안정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미 너무 어깨에 짐이 무거워 이미 지쳐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이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 어깨에 짊어진다고 그렇게 자꾸 예견하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떻게든 벗어나보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대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뚫고 나갈 대안이 있다면 그저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이것들을 해보겠다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참 어려운 것들이 다 약이 된다는 거,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것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의지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가정가정에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가 겪었던 것처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악한 것들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그 배에 올라타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편리한 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 하나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조언하는 것처럼 하루 단위로 살기 원합니다. 하루 단위로 살되 아버지 내 발등에 빛을 주시는 그 작은 등불 하나로 만족하며 오늘 하루를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귀하고 복된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